아 이분 뭐 HK 케넨이 지금 현재 13승 18패 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이번에 14.15피치 기준 그러니까 이번 주죠 3승 12패 뱀뱀 보겠습니다. 케넨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구리긴 구려 구리긴 구린데 밸런스 채우고 뭐하고 하려면 한 번씩 뽑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케넨 말고 모함 했을 때 뭐 킹겐 같은 경우에는 갱플레어 답을 하고 있고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르나 레넥 선픽으로 답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니달리가 선수들이 뭐 숙련도도 오르고 어떤 애쉬힐픽? 애쉬힐픽 뭐 무난하고 꽤나 좋아 보이는 장면이 레넥 많더라고. 주고 나르 하면은 또 무난하니까 나르나 산테 둘 중에 하나 뽑고 난 비에고가 나오면 뭔가 좀 불안해. 그렇죠. 비에고가 나오면 미드 오 아지르 이게 맞아. 빠르게 이쪽을 일단 뽑네요. 네. 아니 비에고가 나오면 뭐가 불안하냐면 탑 AP가 나올 확률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미드에 AD를 받고 탑에다가 AP를 받으니까 다른 것보다 아지르 잡아 그게 좀 불안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직스 미스포춘 이런 식으로 바텀 라인전을 좀 돌아서 가는 게 더 알리까지 뺀 바텀에서 탱 챔피언들을 좀 주도적으로 잘랐어요. PX는 진짜 진 렐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리 넣어도 되고. 제가 될 때가 많으니까 네. 제리 넣으면 근데 애쉬랑 라인전이 불편해서 오. 미포 요새 미포도 그냥 1티어 픽으로 올라왔죠. 가제 다능은 묵직하게 한번 버텨. 하볼은 애쉬 렐 근데 오른하면 또 두들겨 맞긴 합니다. 우와. 근데 레넥 나왔으면 뭐라든 두들겨 맞긴 해요. 네. 나르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면 나르는 근데 벤이니까 방금 보여준 것 그럼 어떤 의도일지 반대로 네. 갱플? 갱플 근데 괜찮나? 레넥 자이란데? 너무 압박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오오 라인전만 보면 케넨이 제일 좋긴 해요. 네. 그러자, 그리고 나쁘진 않을지 아니 근데 이게 봐봐 할 게 없다는 거임. 저게 상대가 대놓고 그냥 저렇게 레넥 자이라 같은 거 뽑아버리면 뭐 크리한테 뭐 나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막상 참 되게 애매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유충 먹고 그냥 레넥 투원이 타워 깨버리면 애초에 레넥 자이라를 뽑는다는 건 탑 주도권을 그냥 완벽하게 가져와서 유충 먹고 타워를 치겠다는 건데 그래서 산테 같은 거 하기 좀 껄끄럴만 하긴 해. 전! 허! 둘! 셋! 아 태원 화이팅! 1셋 와와와와 이거 와드 박으러 올거 아니까 와드 박으면 바로 그냥 찔러버려 큐플 그냥 찔러버린다 그냥 와우 W 촤 발키리 네. 큰 사태는 가서 어떤 충전 좀 하고 오면 될 것도 같고요. 그리고 라인을 반 갈라주나요? 이후에 바텀 듀오들 위치도 좀 봐야겠죠. 라인을 반 갈라주면서 케넨이 최대한 레넥톤 압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마 바텀으로 갈 것 같은데 라인만 딱 바꿔주고 반 갈라주고 수압은 안 하고 민심이라고 할까 케넨이 좀 여론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도 살펴보니까 근데 안 좋을만한 게 지금 1호 패치 기준으로 봤을 때 케넨이 지금 3승 12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 또 럼블이 럼블. 9승 3패예요. 그래서 이게 럼블 상대로도 나도 럼상 캐는 진짜 개별로인 것 같아. 근데 레넥 상대나 뭐 그러니까 나르 상대는 좀 나올 만하지 않나. 럼상 캐는 애초에 캐넨이 라인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잘만하면 좋다. 아, 적당히 그냥 가는 건데 라인전에서 맛이 맹맹하게 느낌이 드는 경기들도 분명히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비에고 캐넨이 위쪽으로? 가지고 있는 교전 능력을 활용하기 저기다 와도 언제 집어넣냐? 거기서 캐넨이 가지고 있는 교전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나온 거니까 거기서의 강점을 보여줘야겠죠. 네. 네로 한번 체크해주고요. 이게 자이라 쪽을 좀 견제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케넨이 레넥 상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거든요. 정글 개입이 없으면. 근데 정글 개입이 들어오는 순간 시앗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봤고요. W는 못 날렸고 실제로 대부분 AD 정글러들은 좀 맞대면서 싸웠을 때 교전력에서 AP 정글보다 초반에 앞설 때가 많아서 그냥 여기서 지치고 있는 거야. 케넨이 이러면 라인전을 진짜 레넥톤을 개패거든요. 괜찮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오너도 상대를 밀어낸 네. 거고 랩터도 양보를 빨리 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만 봐도 케넨은 근데 1호 버전이 좀 약간 안 좋게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시즌을 놓고 보면 케넨이 13승 18패라서 그렇게 막 케넨이 좋아요 라인존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네. 않아요. SK 자체가 원래 대부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번 주 빼고는 그럼 케넨이 10승 6패였다는 얘기. 일반 이번 주에 개방아서 그렇지. 그리고 재밌는 건 케넨에 대한 패치 뭐 그런 건 딱히 없었다는 거임. 그냥 난 약간
억가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 신경전이 유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케넨이 이렇게 연패용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제우스가 라인 주도권을 위해서 사이드 주도권을 위해서 지금 집공에다가 AS 케넨을 가는 걸로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저 케넨은 좋은진 모르겠어요. 네. 저거는 개인적으로 좀 개 불호, 극 불호인데. 서로 체력 많이 빠졌고요. 아까 올해 몇 살? 먼저 다이라 쪽에 그냥 돌파해서 그냥 뒤져버리고. 돌파해서 그냥 케넨으로 옷 갈아입고 당신 옷을 갈아입으면 네. 근데 오히려 옷을 갈아입어서 개구린 자이라로 맞고 죽어버렸고. 이기 때문에 환복이 안 됐고 그 점을 잘 노렸어요. 그렇죠. 정리를 생각보다 빨리 했어요. 어, 야야야야야야야. 약간 아파가고 있었고요. 서로 뭐 할 거 했죠. 유충 쪽에서. 근데 케넨은 풀을 썼고 레넥은 풀을 안 써서 케넨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재수 없으면. 전 상황은 좀 봐야죠. 시원하게 붙고 나서 오브젝트 드립을 해서 다 살아 있는 재밌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AS 케넨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요. 기도 편하고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다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그냥 평타 때리면서 원딜 느낌으로 한다. 근데 아직 5레벨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갈아입지 못해요. 일단 자이라긴 한데 더 약한 것 보통 보통 한타가 개구리긴 해요. 그냥 진짜 퀸도 한타 구리잖아. 보통 한타가 좀 개구리긴 하. 컨디션 차이 좀 나고. 근데 이제 사이드를 좀 잘 밀어서 하나 먹고 일단 살짝 빼자. 일단 나왔네요. 그럴 거면 퀸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저는 진짜 비슷하게 보긴 해요. 비에고가 갈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도전 붙었을 때 워낙 CC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다들 아까 살짝 맞대봤지. 노틸러스가 앞에서 맞아주긴 했는데 노틸러스 개 때리는데 미프가 앞으로 나오면서 미프가 애쉬를 때려주려고 하면 애쉬가 사거리 차 이용해서 애쉬도 흠낙가는 템틀이라 같이 압박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인진해야 돼요. 그러면 용이 페이커도 지원으로 왔습니다. 지금 자이라가 위쪽 턴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트라이 여기는 뭐 한번 사려주고 그럼 데우스가 킹각선 자연스럽게 살릴 것 같고요. 예. 여기서 한번 투닥투닥 했었는데 노틸러스 오우 이런 각이 매서운 예. 5레벨이긴 한데 각이 워낙 날카로워. 그렇죠. 후방가면 어디가 더 좋나요? 사이드는 티온이 어디가 나면 더 좋을만하고 이제 본대 한타가 중요한데 본대 한타는 잘 걸어야 좀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저 그 공속 캐넨의 뿌리 깊은 혐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 평가는 이번 게임에서는 좀 걸러드려야 될 그것도 있기는 해. 이제 순간 이동 있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게임 시작 서로 1코 나오고 캐넨도 몰락 나와야 좀 더 좀 뭐랄까 과감하게 패거든요. 근데 원래 공속 신발부터도 패는데 상대가 자이라라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충 타이밍에 캐넨 풀이 한번 빠지기도 했고 일단은 붉은색 CS는 지워졌고요. 어떤 CC가 한번 들어갔을 때 저 캐넨은 진짜 망하면 진짜 챔피언이 의미가 없어. 한번 죽음 한번 죽기 시작하면 뭐 레벨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챔피언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KPX가 결단을 내렸죠. 위에서 지금 붙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왜냐면 레넥톤 좀 압박당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싸우자니 캐넨이 탑 주도권을 꽉 잡고 있고 유충 놓고 타워부터 일단 한번 긁어볼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불고 난데 일단 포탑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애쉬로 땄어요. 화살 전멸 빠졌고요. 괜히 잘못 묶기 이러면 탑 긁으면 탑이 맛있게 긁을만 하거든요. 이걸 봤으니까 그리고 너무 안녕하세요. 네, 클리어 피가 반피인데 쫓아내고요. 오 죽을만한가? 궁수면 풀 빠지겠네. 풀 혼자가서 네, 전멸 뽑고 그러면 케넨이 뭐하겠습니까? 맛있게 긁어주고 사출 예. 케넨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 이거 크다. 비에고 더 안 굽나? 여기까지 코어가 딱 나와 있었던 걸 이용해서 2등 맛있게 잘 봤다.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항상 한타를 조심해야 된다. 항상 언제나 티원이 거기에 같이 또 인원을 파견해가지고 저 이제 공속 케넨 같은 좀 몰락가는 챔피언들은 한타에서 파괴력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치명타 그러니까 돈 먹은 걸 바탕으로 치명타가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좀 정직해 데미지가 그리고 이제 저 케넨은 풀궁 쓰면은 개트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진짜 구도가 정말 좋은 거 아니면 천천히
여기서 드는 의문. 퀸이랑 뭐가 다르냐? 앞서면 다른 쪽이 대신에 퀸보다 초중반 싸움이 좀 더 세긴 하죠. 이런 거, 이런 거 스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못 버티긴 해 사이드를. 보면 저게 막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막기 쉽지 않긴 해. 그러니까 정글 찾아주고 이쪽에 그냥 캐넨 쪽에 압박이 안 가게 하면 못 버티긴 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BNK 입장에서. 결국 롤에서 데이터는 큰 힘이 없을 때도 많으니까. 네. 그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캐넨데 레넥톤이라면 뭐 이런저런 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압박 열심히 해주고. 그게 레넥톤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중. 있습니다. T1 입장. T1은 한타만 안 하면 됩니다. BOX는 네. 한타를 해야만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쁜 한타를 만들어야만 해요. 맞아요. 차라리 있다면 서로 불러가지고 싸움을하든가 예. 본대 쪽에서 뭔가 사건을 만들든가 해야지. 밀어주고. 이게 지금은 갉아먹히는 정도. 홈을 맛있다. 쌓이거든요. 계속. 이 미묘한 조건을 통해서 오브젝트 타이밍하고도 다 연결됐던 장면들이 많았었기 네. 때문에 아 그럼 누구 데려와서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만 저? 다, 그래서 캐네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인가요? 크게 돌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나요? 네, 클리어만 이게 어설프게 잡을라 그러면 애매해서 네. 캐넨이 풀 같은 것만 한번 빠져도 저렇게까지 압박을 못하긴 하는데 잘 뺐어요? 아래쪽 배치는 됐었습니다만 할 수도 없고 결국 자이라 입장에서는 반대쪽에 있는 오브젝트 관리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 웨이브 한번 밀고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거죠. 근데 또 1차를 민 거랑 2차 미는 거는 또 다른 운영이긴 하거든요. 1차를 미는 것보다 2차를 미는 게 5배는 어렵다. 왜냐면 1차는 오는 거리가 되게 먼데 2차는 금방금방 와가지고 포지션 강제되면은 싸먹힐 거라고 해서 레넥이 왔어요. 그렇죠. 레넥이 그냥 와버리고 태 찍고 전령 쳐버리겠다. 싸마자! 근데 뭐 T1이 지금 다 막상 모이니까 일단 바텀라인 관리하고 천천히 대처하죠. 예. 니네 전력 먹어. 다 왔으면 예. 먹어야지. 예. 예. 니네 뭐 텔도 썼던 거 같아. 레넥 바텀 가고. 진심을 봤다. 근데 예. 2차가 밀리면 안 되긴 해. 그 FX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한번 으르렁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2차를 막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탑 1차를 밀러갔어요. 다 같이 모여서 AS 캔에 결국 어택트 피드. 그러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인원 배치가 반대로 됐다면 여기가 뚫려야 되는데 아까부터 캐리아가 아지르 뒤에 붙어있는 게 크긴 커요. 그러면 전력까지 쓰고 공속 애매한데? 이러면 바텀만 밀리겠는데? 여차하면? 실제로 아까 아니면 이거를 해가지고 미들 밀던가 했으면 또 몰랐을 것 같은데 이거 압박 주면 밀만해요. 압박 애매하게 했다. 애매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운영에 있어서는 CX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탑에다가 이제 코르키 같은 뭐 웨이브 클리어할 거 한 명만 집어넣고 미드에 세 명 가서 미드에 전령 까면 이제 그 T1이 미드를 막으러 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미드를 막으러 오면 바텀 쪽에 압박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압박을 주면서 탑은 탑대로 알아서 파밍하고 이제 그 레넥 쪽에 압박을 주면 캐넨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레넥이 한번 밀고 레넥이 다시 움직이면서 미드를 다시 뭉치면 또 한타 압박이 엄청 심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저 캐넨한테 타워가 안 털리지. 전령을 방금 뭐 텔로 먹은 것까지는 되게 100점이었는데 근데 탑을 깨러 간 게 좀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캐넨 같은 저런 사이드 챔피언 상대하는 가장 베이직한 그거긴 해. 아니 이게 방금 얘기한 게 해결해야 돼. 숙제가 좀 많아. 아래에서 싸우는 게 나아. 그렇죠. KX는 반드시 한타를 만들어야 되고 아래에서 싸우자. 일단 네. 용끈차 용은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럼 용은 어차피 용이. 결국 못 막아요. 네. 그러면 빨리 지 타워 벌써 공략 들어가거든요. 거의 근데 이게 어떻게 팀원이 선택하기 나름이야. 아 이게 경계가 근데 이거 캐넨한테 으르렁 이거 사이드에서 죽어요? 이러면 오 이거는 못 이겨요 애초에. 그냥 그 이게 그거네. 많이 저런 거를 상대 안 해봤나 봐. 이거 그냥 진짜 택도 없는 그건데 이러면 용도 못 먹고 비니까 아래쪽은 또 T1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요. 와, 근데 일단 BNK가 위에 진짜 많이 모여서 예. 저거 확실하게 깨려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이 정도 힘을 주면 T1도 정면 대결은 안 합니다. 상대편이 4명인 것 같다 하면 당연히 빠지겠죠. 정말로 정성을 모은 거라 예. 그러니까 그나마 바텀은 이미 고속도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캐리가 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타워가 밀리면 밀릴수록 그렇죠. 운영은 쉽다. 근데 이게 캐넨이 미드 벨트까지 나와서 이제 못 건드리. 미드 피었다. 미드 피었어. 이렇게 두 명이 때리는데 다쳐요. 교환 이게 열받아서 그냥 거는 건데 네. 진짜 BNK POX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게는 게 다 필요 없고 캐넨 때문에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네. 사이드 푸시하는 캐릭터도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극사이드 캐릭터는 좀 안 나오긴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본대 터지든 말든 사이드만 미는 미친놈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교가 동반이 되고 팀이 뭔가 좀 더 어그로를 어, 피오라젝스 이런 거 건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PX는 운영이 그렇게 막 엄청 아직까지는 엄청 어렵지는 않은 게 이게 그러니까 사이드 그러니까 캐넨을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대 힘이거든요. 만약에 본대 힘도 그 캐넨 쪽이 세다 그럼 못 이겨. 왜냐면 본대가 밀고 움직여버리는 거. 그러면 남은 게 쇼브밖에 없거든요. 근데 피닉스가 아직 본대 힘은 살아있어서 그냥 본대 쪽에서 미드를 밀고 움직이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와 란두인 같네. 란두인 레전드. 한번 응징을 써 많이 남긴 했습니다. 용까지 1분 아래쪽 라인에 대한 주도권이 있어서 탑을 민다. 움직임을 봐야 돼요. 골치 아파요. 자 어떻게 할지. 자 위쪽 차이 많이 납니다. 이 레벨을 지금 막 쫓아. 코르키가 탑을 막으러. 코르키가 좀 더 막을 만하니까. 차이나스를 일단 하니까. 코르키는 네. 그나마 네. 좀 더. 막기라면 코르키도 힘듭니다. 여기 4대 4. 이게 제일 중요해. 레포 들어가거든요. 통만 건드려도 레넥톤이 뒤로 돌거든요. 네. 네. 레넥톤이 레넥이 삥 돌고 이렇게 딱 마주쳐 가지고 박수 치는 코르키 고연포 한번 일망타진을 하이파이브 짝. 예, 캐네 뭐로 내면 온다 온다. 아드 여기 걸렸어요. 걸려서 아리 또 나와야죠. 나와야. 네. 나오고 자리 잡고 드래곤 가는 팝. 건데 그 사이에 또 캐네 코르키가 고연포 땡겨오느라 지금 약간 늦어 가지고 그래서 이놈 배치 잘해야 돼요. BNK 매스. 네. 빨리 먹을 거 먹으면서 바로 쪽도 의식해야 합니다. 상대는 T1입니다. 바론 친다. 어, 제일 좋아해. 바론 제일 맛있는 거야. 빨리 먹고. 예, 빨리. 신문한 남겨놓고. 신문한테 처리 맡긴 가자. 바빠. 예, 뒤로 준비됐네. 8천 7천. 시간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빠지면서 해야 돼서 일단 먹긴 먹었고 그다음에 싸움 봐야 돼. 싸움. 바론 잡고 걸어요. 그리고 얘가 뒤로 살군요. 레넥톤이 근데 아무것도 못 한다. 레넥톤이 레넥 아무것도 못 하고 터졌어. 그냥 다 터졌는데? 아 레넥톤이 아무것도 못하고 터졌어요. 레넥뿐이가 돼버렸어요. 코르키 풀 뺐고 어우 불평? 풀 안두이 씨 아니 풀 안두이 와 그리고 여기 앞에서 검수를 와 잘했다. 말려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말라 죽었다 이거는. BNK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사이드 운영을 진짜 깝깝하겠다. 깝깝하겠어. 아, 못 이기긴 해요. 이거 그 이런 사이드 운영에 대한 내성 지식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사실 약간 허점이 없어 보이거든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월드 즈음의 팀. 그냥 걸어! 빨리 걸어! 뭐해! 예! 그래! 걸어! 예! 걸어! 아무렇게나 건다? 예. 어 뭐해! 걸라며! 그래서 너무 이게 업박으로 한 번씩 터지고 비에고가 옷 갈아입으면서 총알을 흡수해버린 셈이 돼가지고 그렇죠. 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한타 나온 한타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해나도 어떻게 잘 터뜨렸다. 노출 다 됐고요. 그리고 클로저까지. 그리고 항상 나오는 레프토리. 아 노틸러스. 그놈의 독박이니 나오게 되는 장면 중 하나예요. 상황이 예. 워낙 급하다 보니까 풀 난두인 그만큼 잘 풀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용도 끊어야 되고 뭐도 해야 바로 막아야 되고 할 게 많았기 때문에 용도 4용인데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와 마법사의 최후 캐넨이 집 갈 때마다 코어가 그냥 하나씩 통째로 상대 성장을 더 가속화시켰고 와 이제 또 버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극한의 사이드 운영 들어갈 텐데 사실 요즘 사이드 운영이 완전 환영받는 메타는 아니거든요. 맞아. 요즘은 어떤 식으로든 한타를 결국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사이드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 사이드 챔피언을 안 하는 이유. 없는데.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순식간이에요. 왜냐면 보통 쇼브를 한번 보면 과지거든요. 아, 그 뭐라도 해요. 우와. 빨리야. 뭐 걸어서. 뒤로 걸어. 뒤로. 예. 뒤로 걸어. 뒤로 아래. 걸어줘. 걸어요. 걸어. 인연한테요? 예. 자 오늘 옷가림 만들 온다 캐넨! 아니 캐넨이 템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드립을 모이? 잡고 죽었다. 그리고 본대 좋냐? 기가 막혔고 무난하게 게임 운영으로 이겼다. 와 이거 운영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임 얼마만이야? 30번쯤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넥슨 파괴되면서 GG. 또 본대 쪽에서 방어할 때 또 방어 잘해주고 희망편 이런 경기 방식이 있는 사이드 캐넨 희망편 간만에 진짜 이런 자세
모범생의 자세 아닙니까? 절망편은 진짜 별게 없어요. 그냥 한타 열리고 꽝 부딪힌 다음에 거기서 한타 대패하고 캐넨이 사이드 못 믿는 게 절망편이에요. 어, 그게 트페임. 그게 트페고 그게 퀸임. 야, 저런 류 챔피언들은 그러니까 요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오브젝트가 많이 나오고 그냥 사이드를 미는 것보다 무조건 한타 꽝 한 번은 나온다 그런 기조로 이제 좀 질러갔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 메타가. 그래서 반드시 꽝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활약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번 판은 진짜 운영으로 깔끔하게 이겼네요. 완전 실수도 하나도 없었고. 한 미드 했었네. 쇼 사자 이거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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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밝힌 거야. 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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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밝혀졌어. 자이라 노플 앞레 앞레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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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치리거든. 어플레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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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포 노플 자이라 노플 미포 자이라 노플 뭐 뭐냐 이거 레넥 아 헤르메스 레넥 프리 쓸 거야. 야 잘못했다. 문제 조준해서 살려 줘. 아 또 안 맞아? 나 뜨긴 해. 프리 쓸 거야 프리 쓸 거야. 없다는데? 그렇대. 나이스. 아이고 헤르메스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운영으로 이긴 게 얼마만인지. 아 캐넨 아, 처음에 이제 탑 쪽으로 반반 가르려고 시작한 것도 되게 좋았어요. 어쨌거나 비에고가 자이라를 매칭만 하면 캐넨이 레넥사운드로 라인전이 너무 편해가지고 정말 좋아. 자 그래서 두 번째 세트 보겠습니다. 티어엑스와 T1. 오늘은 약간 T1이 슴슴한 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슴슴한 게 제일 좋죠. 박진감 넘치지 않고 왜냐면 프로 전이니까 프로 전 마지막 경기니까 슴슴하게 깔끔하게 그게 제일 나아. 아즈르 같은 거를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아즈르벤 럼블을 풀어준다면 아즈르벤도 의미가 있어요. T1이 아즈르를 또 잘하기도 하고 사용하면서 좀 팀적 조합에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즈르벤 쪽을 견제를 럼블 벤해. 아 럼블 가서 가라. 네 최근 캐넨이 당한 챔피언. 아 또 럼블 상대로 캐넨 또 할라 그러나 설마. 이번 럼블을 피해요. 뭔가 이상하다. 예. 근데 그래도 럼블 한 번 나가는 픽이라서 챔프 밸류 자체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애쉬 릴리야? 애쉬 릴리야.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미드 사실 뭐 럼블이 들어가면 조합이 둘 중에 하나긴 해. 럼블 세주 요네 럼블 세주 코르키 럼블 바이탈리아 이런 류 챔피언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제리를 뽑고 제리 미드 심리전을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구성도 가능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류의 뱀픽. 어? 이건 좀 의외인데 생각하면서 네. 진으로 라인전 애쉬 라인전을 좀 버텨야 된다. 애쉬 상대로 할 게 사실 미포나 진밖에 없어요. 라인전을 너무 져서. 그럼 T1은요 럼블 상대 카밀. 카밀은 진짜 최종 점검 느낌 나긴 하는데 프롭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네 애쉬 카밀은 안 하겠죠. 세나가 아니라 그 칼리 카밀도 아니고 뭐 상대도 레오나에다가 뱅카드 하나 썼으니까 그럼 뭐 오 코르키? 여기까지도 최근까지도 뭐 스몰더가 좀 핫하긴 한데 근데 뭐 시너지가 막 야소도 나올 순 있어요. 네. 그래서 럼블 야소 AD는 막 아니면 무난하게 뭐 제리나 트리 하고 클로드 눈이 제리도 있지. 제리 코르키 대 제리도 좋은 무난해요. 제리 요새는 저런 픽들이 그냥 무난합니다. 뭐 와 이걸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제리 미드 제리도 코르키 상대로 라인전도 괜찮고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또 지인이 나왔다는 건 미드에서 그런 챔피언들 좀 채워주겠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오르게 되면 좀 그거를 싫어하는. 그러면 여기가 알리나 어, 뽀삐도 뭐 은근 나름. 바드. 오? 바드 아. 아 바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서커스의 그리고 카밀 대 럼블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럼블 자체가 완전히 좀 편할 거라. 바드는 항상 평가가 되게 애매한 챔피언. 바드가 들어가면 조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그냥 특이해. 경기 보겠습니다. 존! 아, 피아엑스부터. 존! 어, 둘, 셋. 티어팅! BNK와 이마스는 T1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네, 이거 상대 원거리로 쫓아내면서 칼부부터 털. 와드. 아, 맛있게 해주고. 렌즈가 쿨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네요. 하면서 이제 눈치 볼 것 같거든요. 릴리아가 일단 나왔다. 뭐 프로신이든 솔랭이든 그럼 칼부 쪽 인지를 항상 잘하셔야 돼요. 오, 네. 스킨 이쁘다. 칼부에서 강한데 동시에 저 칼부를 들어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칼날부리 관리한 다음에 하나 먹고 본인 정글로 큐 2속 받으면서 칼부가 털릴 수도 있어서 패시브. 저렇게 경유를 하죠. 가로지르면서 최단 골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도착을 했고요 벌써. 자 오너 칼칼 저게 그래서 당장 뭐 첫 스타트 자체를 일단 본인 정글 뺏긴 것도 기분이 유쾌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저게 자칫 잘못하면 계속 뺏길 때도 있거든요. 한 번 먹히면 이제 계속 나가는 경우가 좀 있긴 하죠. 체크해뒀다가 계속까지는 정글러들이 한 바퀴를 슥 게틀링 저 미친 아, 개초딩 스킬 불리한 것도 있어서 지금 개초딩 건 빨리 앞만 보고서 하면 무조건 이기는 마법의 스킬 결국 먹을 게 더 있는 상황이라서 블루 먹고 여기서 이제 연이어 저 바이게 먹고 될지 안 될지. 칼부 가면 칼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주도 칼부를 지키러 갈 거예요. 세주도 약간 아래 빠드를 부르냐 마냐 딱 2 차이 빠드 출발 빠드 출발한 거 봤으면 라칸도 출발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예, 이게 아, 서로 진까지 출발. 뛰라고 있어요. 어, 와줘 와줘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대기 중. 아 왜냐면 따닥. 근데 이게 싸움이 좀 애매한데? 바드도 약간 뒤로 밀려나고요. 그래도 애쉬 왔어요. 4대 4. 애쉬가 와서. 근데 이게 다음 라칸 W 봐야 돼. 와 불타다. 근데 이거 애매할 수가. 랩터 먼저 잡고 진이 너무 장전 많이 해야 되고 아이고 터졌다. 터졌다 터졌어. 오너가 대응을 처음에 했던 게 커요. 아 그렇군요. 다음 스킬 풀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이 CX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음 라칸 W가 돌면 릴리아가 풀이 빠졌으니까 그거 먼저 이제 노리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빠드가 한 타이밍 빠르게 잘 노렸죠. 따닥으로 일단 한타를 만들어내서 그게 제일 컸죠. 헤리아가 과격하게 들어간 것도 좋았어요. 그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럴 때 원래 릴리아가 한 방에 터졌어요. 더블 영 쓰고 속을 빠졌어요. 한 방각 피하고 바드도 더 쫓기진 않았고 릴리아가 여기서 딱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W가 한 4초 이제 한 4초쯤 남았거든요. 그래서 준비 하다가 큐플로 따다 지속 데미지 그래서 진짜 조금 기다려서 여기 EW가 그러니까 딱 저 라칸 W를 기다린 건데 TX는 미니 다리우스 느낌이라 진짜 아파요. 되게 라칸 1렙 W가 16초인가? 16초 맞네. 그래서 1렙 W가 16초라 저거를 딱 기다린 건데 풀은 옛날에는 진짜 기본으로 다 외워야 되긴 했어요. 뭐 안 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서프터는 스킬풀이 진짜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래도 커버는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서도 제대로 마리 끝났나요? 지금 릴리아가 6개 맞아요. 아이고 근데 카밀이 직감에 어차피 순간이동 있어가지고 큰 타격 아니고 네. 뿡! 쫓아가면서 죽을만한데? 바텀 다이브도 안 당해야 돼요. 네, 아직 그렇게 전멸 있네요. 전멸! 전멸! 많이 맞았는데요. 저긴 죽었고 그리고 여기를 여기는 네, 여기 버티며 잠이 들었는데 따닥? 따닥이 잡고 아니 잡는 것도 거의 서커스처럼 잡았죠. 왼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미드는 저게 제리코 루키가 제리가 6렙 찍으면 그냥 무조건 솔킬각을 보는데 저걸 좀 잘 사려야 되긴 하더라고 보니까 뭐 죽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버튼에서 킬 냈으니까 또 잘 받아내고 아래쪽도 성과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때 그래서 타워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돼. 큰일 해준 거죠. 미드 코르키가 뭐 이렇게 도망가는 건 진짜 절대 못 살아가지고 제리가 빨라서 최대한 견적을 쟀던 건데 이미 제리가 잘 따라붙어서 탈각이 없었네요. 자 그럼 아래쪽 잘 버티는 것 같긴 했죠. 들어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먼저 묶어두고 네. 그리고 포탑 핑퐁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쫓아낸 줄 알았는데 와 잼드랜드 딱 깔고 따라닥 와 이게 다이브 레전드 와, 이런 미친 다이브가 창의적 플레이가 카밀이 전멸궁 다 있거든요. 뭐 그러면 한번 열면 이게 버블 열고 절대 판정 던졌다. 그렇죠. 세주 와줘. 뭐 풀 정도? 그래도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 너무 뻔뻔. 아 커피 한 잔. 따닥 그냥 바로 끊기지 않았습니다. 궁 있는 제리. 궁 있는 제리. 1대 1 라칸까지 근처. 따라가서 누가 먼저 라칸. 오 이번엔 딜교가 잘 나오긴 했다. 눈치 싸움인데. 어 럼버번. 세주도 세주도 뒤에 있거든요. 어야야야. 어야야. 그래서 역갱을 딱 본 거라. 어 럼버번. 어. 어 카밀 너무 힘든데? 자 그.
하필 그래도 뭐 핑퐁도 존버하다가 사이드 갈 거니까 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1대1 구도에서 럼블 풀어주고 카밀로 1대1 이길 수 있으면 세상 사람 다 카밀합니다. 근데 그게 안 맞지. 되기 때문에 보통 럼블이 우선순위가 높고 카밀이 잘 안 나오는 건데 네. 어느 정도 무난하게 후반 가면은 지는 거는 QX도 조합에 할 말이 있어서 키왕 같은 경우에는 바드나 뭐 애쉬 같은 거 이용해서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할 거고요. 그거 활용을 보여줘야 QX는 그냥 한타 그냥 한타 이쁘게 한 번만 해보자. 템포 6층은 먼저 BNK가 이게 이쪽 주도권이 나나? 너무 진짜 빡세게 잡혀있어서 이거는 어설프게 세주가 풀어주기 미친 듯이 애쉬로 견제. CS 차이가 좀 나고 있기는 해요. 탑에서 나는 만큼 바텀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잘못 걸리면 막을 한번 했으니까 또 릴리아가 탑을 정글에서 돈 차이도 좀 나고 일단 보긴 봤죠. 그렇죠. 여러 모로 돈 차이가 좀 나는 상황. 한번 더 갱킹이 가면 훨씬 날 카밀이 그래도 라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리고 위에서 싸움은 할 만합니다. BNK도 그렇죠. 예, 네, 서포터들도 발 빠르게 오고 예. 있고 먼저 그냥 거는 건데 죽을 만하다. 일단 터졌고 쟤는 우리가 더 세. 그러면 더 이득을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먹고 죽어. 더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감이 갇혔어요. 예. 자, 이 동료는 공룡입니다. 예, 그리고 통로가 뒤쪽에 뒤쪽에 길이 잘못 뚫려서 한타하면 또 어렵죠. 럼블 럼번번 있으니까 동수 싸움으로 밀고 나가니까 어지럽다. 게임 계속 나오는 게임 수율 어지럽다. 미드 쪽에서도 분명히 아까 미드 최고는 근데 개맛인데 빠르게 합류하는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아, 그럼요. 확실히 위쪽에서 뭔가 싸움을 열면 이제 포인트가 괜찮아집니다. BNK 타워도 계속 건드리고 있고 랩터가 보고 바드 있어요. 붙여서 이거 일단 바드 붙여서 오고 있긴 해요. 붙어서 호위는 하는데 예. 일단 네. 타워나 붙자. 그래서 CS 먹자. 친구가 같이 왔기 때문에 CS 먹어. 일단 먹자는데 풀리면 어떻게 가면 친구 부르면 친구 부르고 친구 부르면서 이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의 막 아니 이게 이렇게 아니 진짜 서커스 딜이네. 이게 이거 저항이 때려주면 네. BNK POX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요. PM 레벨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딴 것보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풍만 이렇게 나왔어요. 스트라이크 얼리고 불 지르면 어차피 이긴다. 릴리아가 뛰어다니면서 계속 돌릴 때 센 거지. 예. 헉! 여기 뭐야? 벽이 앞에 벽이 있어서 네. 자 대신 이쪽도 또 조마조마했거든요. 실제로 좀 쫓아내면서 쭉쭉쳤는데 갑자기 상대가 반격하니까 엄청 세거든요. 진짜 불은 뜨거웠어요. 잠시 얼려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핑퐁하면서 따닥도 들어가고 네. 친구 와서 잡고 자 베이커가 자 킬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또 미드 쪽에서는 클로저 앞포가 라인 아니 자 서커스 지렸네. 럼블이 진짜 이쪽에 좀 과해. 빨리 럼블도 정상화가 좀 필요하고 이쪽 아래쪽 모두 마찬가지로 것으로 보입니다. 한타는 계속해서 좀 또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카밀이 요새 카밀 그렇게 막 좀 강점을 못 보여주기도 하고 럼블 낀 한타에서는 또 좀 머리 아플만 해서 아 체력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페이커 6층이라 이게 타워밍이 좀 빠른데요. 피스니까 그냥 갈고리도 있고 전이 슥슥 뒤로 최대한 빠져야 되고 조금 잘 미네. 어차피 6층 스택을 가지고 이득을 더 보는 거라서 모이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6층 6개 조금 재미로 이들은 뭐 그 치면 날아간 거고요. 아 드러블 볼트가 약간입니다만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가요 우리도 그래도 바텀 밀면 6층 활용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갔죠. 네. 그래서 6층도 예. 그냥 뭐 럼번번이랑 같이 뭐 바텀 쪽에서 좀 우리는 바텀 밀고 상대 탐인 거니까 우리 애쉬 먹고 상대 럼블 먹은 거니까 다시 해줄 곳이 해준 거니까 서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당장은 럼블 끼고 한타하면 BNK가 더 세 보이고 럼블 끼고 한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끼면 되잖아요. 럼블 결정적인 장면마다 BNK는요 이런 거 맛있어요. 걸렸는데요. 이런 포지션 맛있어요. 덫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뭐 애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맛있게 잘 뺐고 화살도 피해주죠. 네, 그러면 압박 중인데 자 서로 압박 중 줄 건 주고
바텀이랑 탑교하는 이거는 그냥 개맛있죠. 뭐 왜 개맛있냐? 전령을 쓰고 타워가 1대1 교환된 거라 이건 개맛있죠. 계속 부수고 다니니까 연계의 직관성. 저거를 미드 쪽에다가 풀기가 좀 빡센 게 바드가 군이 빠지긴 했는데 이미 포지션을 바텀 쪽에 잡고 바텀에다가 전령을 푼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바드가 있으면은 바드가 미드 타워는 막아주니까 세게 때리면 노프린드 노프린드 카민이랑 교환. 와 이거 아래쪽에서 재우고 따닥 계속 때리면 이런 거 좋고요. 아, 갑자기 영적에서 왜 킬이 나옵니까? 카밀도 살아나왔고 기동성이 활용돼. 서커스가 맞아. 빠드 나오고 하면 우리 또 서커스가 맞아. 뭔 한타야. 네 뺄게요. 죄송 I'm sorry. 어 젠드랜드 젠드랜드 으악 따닥 어떻게 해줘. 그래도 저 잡으면 클로저 잡으면 따닥 따닥. 아니 진짜 캐리아가 바드를 진짜 잘해. 아니 바드 실력이 그냥 미쳤어. 또다시 받아쳤습니다. 진짜 개 잘해. 격차가 더 벌어지죠. 했던 게 T1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미드 끊어 먹는 장면부터 여기서 자르고 이전에 풀에 빼는 게 컸죠.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빼는 것도 빼놨었고 이렇게 잡고 빼고 워낙 빠르게 막 움직이니까. 어, 순간적으로 이거를 BNK도 일일이 인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넘어와서 그럼요. 여기도 여기까지 막 풀키로 재워버리고 기다렸다가 따닥. 갑자기 세 명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근데 미드에서 거고요. 그래서 엄청 격하게 맞았고 예. 이대로는 안 된다. 클로저가 있으면 못 참겠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질렀던 건데 이게 이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안 됐어요. 아, 여기서 빠져가지고 바드가 죽긴 죽었지만 끌고 다니니까 계속 턴이 여기서 따닥. 예, 진짜 지렸다. 럼블 따닥 무지개 넣고 예. 자, 그리고 다시 복귀한 자 카밀까지 그다음에 말씀처럼 돌리고 돌리고 하면서 추가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린 서커스가 맞아. 밸류 조합은 아지르 뭐 서커스는 빠드 투툴로 진화했잖아. 좋다 그러면 뭐 월드까지 무기 장착 완료.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는 아지르 역할 서커스는 빠드 할 수 있는 역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쓰리 툴 주도권까지 그리고 이니시 한 방에 모든 걸 할리에쉬 뭐 이런 거 해도 낫고 들어가면 터지거든요. 라카 네, 체크 궤도 먹어주고 어 버릴게 어 그대로 멈추는 버릴게 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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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었어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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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아 지워 캐리아가 그리고 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와 대체 이게 역할들이 뭔가 트리플 킬 캐리아가 미쳤어. 네, 와 캐리아 이 선수가 원래 미쳤어요. 0012 아 그냥 버리고 끝날 줄 알았죠. 용은 먹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야말로 진짜 욕이죠. 네. 맞습니다. 아, 와 역시 그냥 이게 맞다. 이걸로 월드 우승한 거 맞다 우리. 그리고 네. 그냥 서커스가 맞아. 빠드를 포함한 태양의 서커스 필요해서 볼 수 있습니까? 상점 달리기 다음에 이퀄이라도 안녕히 계세요. 이퀄만 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메타픽 그리고 좀 트렌디한 픽 밸류픽 강점만 나오고 잘 못하거든. 욕만 먹고 그런데 근데 그냥 이건 진짜 잘한다. 이거는 그냥 너무 잘해 이 서커스. 그리고 이게 화나서 넘어온 걸 따닥 넣어주고 대굴대굴로 기다렸다는 듯. 와, 그러니까 전판에는 캐넨이 진짜 완전 미웠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드가 정말 미울 것 같고 그렇죠. 미움력이 다릅니다. 와, 트리플 킬을 뭐 릴리아가 먹건 말건 아 바드 진짜 아니 그냥 서커스 예술이네. 근데 사실 그때 월즈 때도 그러긴 했어. 이게 메타 자체는 아, 밸류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밸류 얘기하다가 결국에 이제 아지르를 포함한 조합이나 아니면 서커스 픽들로 되게 장점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냥 일단 잡아보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일단 멈춰놓고 와 제리 일단 미칼로 풀어주고 친구들이 이제 와요. 뚫어요. 죽었고 돌리고 돌리고 카밀 한번 뒤로 밀어내주고 젠드랜드로 계속 추격해주면서 젠드랜드 또 여기 열리는 거 아니냐? 달고리 발사! 따라옵니다. 네, 제가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와, 아니 그냥
있습니다. 군사는 정말 발판이 계속 이뤄지고. 근데 서커스 단원하면 또 카밀이긴 해. 그냥 계속 여기서 저기서 홍길동 마냥 나타다니면서. 그리고 수비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내각 타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NK PX도 힘드는 와중에 어떻게든 본. 아니 바드는 근데 진짜 잘한다. 눈이 번쩍 뜨인다. 빡이 되잖아요. 바드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계획대로 녹일 수 있을 때 녹여야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 그냥 애쉬 잡고 생각해 이거잖아요. 네. 아니 잡을만 했거든요. 야 다 잡았다. 애쉬도 그 와중에 스킬 잘 쓸 거 쓰면서 좀 오래 빨긴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할 거 피하고 친구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킬이 나왔다는 그 시그널이 빨리 떠야 되는데 그게 뭔가 지연되고 지연되고 나니까 한 명 잡아도 나머지가 싹 다 딜을 넣습니다. 그렇죠. 바디 운명의 소용돌이 때문에 그 사인이 안 뜹니다. 아니 그냥 태양에서 코스 도망갔는데 클리어. 그리고 뭔가 한번 시경을 당하거나 뭐 도주 어떤 게 됐든 간에 T1의 기동성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네. 그렇게 터널 파고 그냥 쑥쑥 벽을 넘어다니니까.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드가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그니까 보통 바드라는 챔피언은 두 번 잘해도 마지막 한 번을 못해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아. 근데 캐리어의 바드? 좋은 소식만 들립니다. 네. 바드의 스킬을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어떤 기법을 해도 감성적으로 팀적으로 네. 팀에 악이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운명의 소용돌이가 결국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무진하거든요. 또 바드들도 굳이 악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악용을 하고 싶어서 악용을 한 건 아니에요. 많은 바드들이 15에요. 그저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 이건 어렵겠는데. 잡고 가긴 했다. 이게 또 성장 차이가 워낙 나서 코르키가 뒤끝 있었죠. 우와! 이게 시동이 절로. 그리고 아이고. 자, 받은 저 받은 불뺐다. 그나마 카멜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노데스부터 와 저거 압박감 지린다. 저기 잼드랜드 우리 뒷마당에다가 잼드랜드 열어놓으니까 이럴만한 힘이 좀 애매하긴 해서 라인에 대한 지워야죠. 그쵸 어떻게든 얄미워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되게 이 엄청난 속도전에 저희도 이제 몰입해서 계속 교전 막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지 사실 생각보다 연달아 한타를 많이 졌거든요. BNK가 엄청 졌어. 발생한 내상이 너무 말렸어요. 아, 지금 레벨이 네. 레벨이 너무 말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체급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라서 이런 건 근데 좀 조심해야죠. 한 번 들이면 죽거든요. 9대12입니다. 턴이 밀려가지고 깔끔하게 하려면 풀업 점검이니까 라칸이 살살 녹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라칸의 그 레벨 차이 때문에 더 빨리 때문에 근데 저런 거는 뭐 피드백 할 것도 없어. 그냥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이. 그런 거 그냥 단순 실수라. 기회가 있었죠. 원래 그나마 그 프로들이 실수하면 보통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 실수했다. 왜냐면 거의 모든 상황이 명령을 빽빽해가지고 갈리는 상황이 그렇게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 제리의 성장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니까. 네. 한대 받으면 진짜 저 1대스 받은 거 만들어주고 싶은데 진짜 얄미워요. 예. 아 저렇게 길 뚫어놓으니까 달려가기도 그렇고 전멸도 없으면서 빠드 진짜 개빡치게 한다 게임. 워낙 규모가 내가 라칸이면 진짜 개빡칠 듯. 뼈밖에 없거든. 어떻게 막 인식 걸 수도 없고 걸면 빠져나가고. 얘들은 중요합니다. 20분이에요. 아 대굴대굴. 일단 빠져야 돼요. 그래도 여기서 진영 잡으면 이퀄라이저. 컨트롤 열고 오너를 맞춰야 오너. 릴리아를. 오너. 릴리아를. 아. 아니 그냥 쫓아가. 와 아니 씨. 없어요? 왜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니 진짜 서커스 진짜 어떡하냐? 와 이게 레드 쪽에서 막 치열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 잘 진짜 개빡치겠다. 보였거든요. 네. 그냥 T1도 이게 쓴 게 많긴 하거든요. 여기서 바드공이 조금 더 뭐 잘 히트될 수는 없고 뭐 풀 빼고 빼고 여기서 좀 깊어가지고 이퀄라이저에 좀 약간 포지션이 안 좋아져서 근데 여기서 이게 그래도 여기서는 뭐 할 줄 알았거든요. 와, 잘 걸렸다. 근데 안타깝게도 진공에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 외가 아니 진짜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냐고. 왜 쉬운 걸 못 하고 어려운 걸 잘하냐고. 바드. 그래서 일단 달리는 분위기인데요. 약간씩 치면서 체크해. 바람 치면서. 체크. 근데 이거 나오면 다 죽어야 돼. 풀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야 머리에다가 그냥 빠드공 떨궈 버리면 여기서 앞에부터 앞부터 따닥 CC 연계 미친 듯이 들어가고. 빠드 아, 그리고
수도천 사나운 카메이도 이제는 들어가는데 더 주저함이 예. 없을 거고 랩터 없다! 카메이 뭐 가인 나왔으면 뭐 사람도 없어서 예. 랩터 없다, 이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열어야 될 뒤로는 무난하게 먹겠고요 바드가 나랑 놀자 예. 아아아아아 서포시! 나랑 놀자 서포시! 그럼 용으로라도 용도 안 남았네요 나 잡아봐 나 탄다 나 이거 탄다 어? 나 잡아봐 나 죽어야 나 잡아봐 빨간 팀이 아... 진짜 그냥 한 방에 바드 풍선 터트리듯 터트려버려 예! 진짜 아우! 한 방에! 진짜 그게 단점 아닙니까? 그렇지 되게 물리면 터지거든요 아 개빡쳐 진짜 예 영약도 하나 숨겨놨어요 자 그러면 랩터가 이거 탔는데 아 이걸 타! 라는 게 예. 뭐가 아니 이게 포지션을 좀 넓혀주려고 저 좁은 길을 못 나가니까 그렇죠. 일로 나와가지고 포지션을 좀 넓혀주려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랩터가 죽었고 결국 그게 바론과도 연결이 됐어 이대로는 답 없다 용에서 승부 보자 사용 주면 어차피 더 힘들다 그럼 젤이 와야죠 티원이 할 수 있는 건 맞지 이러다가도 한타 한 번 지면 근데 말짱 노름무기긴 한데 아마 만골쳐라 아 바드가 또 넘어와서 따닥 아 럼블 노플이에요 럼블 잘리고 안쪽에 또 올려놓고 밀고 들어가면 아 진짜 뭐냐 티원 이게 맞아 주도권은 칼리로 챙기고 서커스는 빠드로 챙기고 벨리언은 아지르로 챙겨 이 정도면 프롭 대비 완벽하다 완벽해 강함을 네. 이게 맞아 그렇습니다 찍지마 우리 티원이야 네. 우리 고르지마 그렇죠 찍지마죠 어떻게 되는지 얘들 한번 보여준 것도 있지 넥서스 파괴되면서 GG 월드 스킨 주인들의 귀한 빌 아니 빠드 근데 진짜 파벨 정도 잘한다 바드 와, 보면서 진짜 일단 정말 아 바드는 언제나 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바드 조합적으로 보면은 좀 애매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바드 베릴이 할 때랑 캐리아가 할 때랑 둘 바드는 그냥 조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 그냥 뭐 슈퍼플레이나 뭐 그런 걸로 항상 게임 유리하게 만들거나 그걸로 이제 날라가거나 보통 그러니까 성적인 걸로 따지면 이쪽도 믿을 만한 조합이었어요. 보법이 달라 둘이 진짜. 바다 챔피언들이 진짜 활용이 잘 됐습니다. 왜? 1세트 때는 AD 캐넨, 2세트 때 늘면서 상대 조합의 강점을 싹 다 집었어요. 진짜. 아, 거기엔 또 항상 페이커의 두 번째 세트 끝. 와우. 프로스님 들리고 있습니다. 너의 계절이다. 그렇죠. 구마이시 그리고 바드. 바드 스킨의 주인. 네, 그냥 자라. 네,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계속을 한 거 같아. 광동이 DRX 이겼으면요? 이래 이러면 이제 광동이 DRX 이겼으면 올라갔죠. 근데 그때는 세계선이 슈타이즈 게이트의 선택이 다른 세계선에서는 바텀 쪽에서 올라갔을 겁니다. 하고 싶었던 입장이었어요. 누가 POG를 받았는지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아 캐리야 인정 또 인정. 맞습니다. 0022 빵빵 둘둘. 3포스의 KDA 마저 보여주면서 게임 내내 캐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서포터 이번 시즌 POG 받는 게 좀 적었던 것 같은데 12표를 받으면서 만장일치 POG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서커스는 인정이다. 캐리아의 빠드에는 감동이 있다. 분내 잘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요. 디원의 계절. 야, 제발. 스킬을 만들 수 있구나. 역시 바드를. 이제 또 저희 플레이오프가 한 번 지면 아마 또 탈락으로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좀 그런 플레이오프는 항상 좀 잘 이겼던 것 같아서 크게 긴장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잘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면 또 잘해지는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잘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팀들이 더 강해졌을지가 궁금해서 저희의 경기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고 또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서머 시즌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조금 이제 좀 많이 돌아온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보고 준비한 만큼 이번 플레이오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머 정기 시즌 우리도 기대도 되는 건지 상혁 씨 함께 달려나갈 팀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서머 플레이오프 때도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 같이 화이팅 선수였습니다. 좀 서머가 다사다난하고 길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플레이오프까지 왔고 또 저희가 좀 기적을 만들어내는 팀이라 생각해서 이번 썸머 때도 한번 좀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바텀 듀오 중에 혹시 가장 경계되는 듀오가 있을까요? 일단
워낙 LCK 바텀 듀오 분들이 이제 되게 다들 잘해 가셔가지고 뭐 아마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첫 경기 아마 KT인 걸로 아는데 아 KT일 것 같은데 이제 뭐 데프트 베리 선수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래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승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T1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고 4위로 마무리했고요. 우리도 그래도 4등 마무리 8승 10패를 3승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좋은 모두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대진표 살펴드립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정규 시즌 3위를 차지한 D플러스 기아가 KT와 BNK 피어엑스 중 한 팀을 상대로 지목하게 됩니다. 4위를 차지한 T1은 나머지 한 팀과 붙게 되는데요. 8월 23일에 치러지는 1라운드부터 9월 8일에 치러지는 결승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